자,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현대 경제 전개를 좀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전개 모습들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의 이제 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요. 경제 정책 제목부터 한번 써보죠. 경제 모습입니다. 현대 경제사를 보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에는 몇 가지 좀 꼽아볼 수 있는 게 이승만 정부 때에는 이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여전히 농업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 토지 개혁, 농지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상 매입과 그다음에 유상 분배라고 하는 토지개혁 단행도 우리가 이제 뽑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좀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정국과 어떤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화폐가 많이 남발되게 돼가지고요. 화폐개혁도 단행이 됐었고요. 화폐개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직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또 기울이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갖는 분야는, 이제 기술력이 별로 크지 않은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00산업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예, 뭐, 이제, 면직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있죠? 원료를 수입해다가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정도의 이제 300산업 정도, 세 가지 하얀 것, 300산업 정도가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면 정부에서는, 20하고 장면 정부입니다. 장면 정부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워낙 이제 이 정권의 수명 자체가 짧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빛을 보지는 못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할 때, 박정희 정부에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성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됐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실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 이 급속한 경제 성장 자체가 정부 주도형의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게 특징들이 있다면, 정부 주도형 성장을 합니다. 정부 주도형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수출 중심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 전략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입해야 될건 수입을 하되, 우리가 이제 수출을 또할수 있는 측면에 수출해서 이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전략을 쓴 거죠. 일부 국가들은 후진 국가들이, 이제 수입을 대체하는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도 씁니다만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 굉장히 크게 유발이 됐다. 이렇게 하는 단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 전두환 정부 때에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물가 안정을 최고의 이제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른바 전국이 혼란스러웠지만 이른바 3조 호황이라는 것이 널리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이 여파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3조 호황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요. 이제 유가 안정 같은 것들을 좀 이루게 되면서 저 물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보면요. 저 물가, 저 유가, 저 물가, 저 유가. 같이 합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면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요. 여기서 저유가로 써드리는 게 좋겠네요. 저유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낮은 또 이제 그 금리, 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외채가 많은 나라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또 이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이 저금리를 봐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율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좀 되기는 하는 대목이긴 한데요. 달러가 이제 낮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리해진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일본하고 경쟁 관계를 이때부터 막 좀 많이 좀 이렇게 형성해 가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이 저달러의 여파를 훨씬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유가, 저금리와 더불어 저달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3조 호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가 전두환 정부 때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크게 이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에는 이때는 이제 이 외환위기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됐죠. 외환위기가 있었고 외환위기의 여파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이제 아픈 지점이고요. 이렇게 되고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좀 극복을 하게 됐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다시 이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경제가 또 이렇게 위축이 됐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과거에는 좀 먹혔던 방식인데 계속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저성장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을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느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일단은요. 특징을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을 했어요. 정부 주도형의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놓고 민간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이 경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총대를 메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쭉 끌고 가는 형태의 경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면서 불균형 성장을 하게 됐었다라고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불균형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수출 주도형 성장.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 불균형 성장, 수출 주도형 성장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낸 것들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궈냈다는 점과 이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 수준의 향상이 있었던 거죠. 생활 수준의 향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이런 이제 성과들을 얻어내게 됐지만 문제점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점을 보면 이 경제성장의 특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여기에서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유착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됐고, 불균형 성장을 하게 됐는데, 요것이 뭐 결과적으로 불균형하다라기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불균형하게 끌고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 같은 것들도 벌어졌어요. 빈부격차의 문제를 보면은요, 이제 저임금 문제,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농민들의 저고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대기업 중심 성장을 했어요.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 중심 성장을 해서 지역 격차 이런 것들이 좀 오게 되죠. 지역 격차, 농촌 경제가 많이 어렵고 농가의 어떤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너무 개발 중심으로 갔다. 보존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가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요. 수출 주도형 성장은 장점이 굉장히 크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높은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낳기도 했죠. 지금의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의 세계화 경제가 이루어졌지만 이 높은 대외 의존도를 또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한 모습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산됐던 측면도 함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다시 또 오픈을 하고 보겠습니다. 60년대에는 이제 1차, 2차, 요 때가 바로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1차, 2차 진행하면서 전력이나 석탄, 석유 등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때는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냈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가진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자본도 그렇게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었기 때문에요. 전력이나 석탄, 석유 등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일단은 갖춰야 될 필요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다른 성장의 어떤 기틀이 마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공업 신장에 주력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공업이다 그랬을 때는요. 작은 어떤 그 분야들, 가벼운 분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공업이다 그러면 소비재 중심의 경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가면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중화학공업 육성과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추진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중화학공업이 육성됐다는 것도 이 정부가 주도하면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간산업 경공업이 있었다면 이제 자본력을 좀 쌓았잖아요. 이 쌓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 농어촌이 좀 나름대로 이제 후진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보면은요, 사회간접 자본 시설들이 확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경부고속국도, 이거 등등 도로와 항만, 공항에 대한 확충이 있었고요. 간척사업 실시가 됐고 작물의 품종 개량과 소득 수출 증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과 국내의 자본 축적이 많이 이루어졌던 게 또 70년대 모습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차근차근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너무 성장에만 치중해서 효율적 분배가 경시됐기 때문에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 소수 재벌의
성장, 재벌 중심의 성장이 있었고요. 외국 자본과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 성장은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전태일의 항의 분신도 있었죠. 1970년도 이 전태일 사건이 이 당시의 어떤 노동의 여건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성장 전략과 당시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까지 이렇게 성장 과정의 모습들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 봤네요.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흐름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뭐 많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문화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찾아서 많이 그 시대별로 좀 구분을 해서 암기하시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다소 좀 이제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암기가 많이 필요한 대목들이어서요. 좀 그렇게 좀 해 나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각 어떤 그 문화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좀 잡아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서도 시대 흐름별로 약간 이제 우리가 여기 강의를 통해서 봤었던 요 흐름들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들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항상 권하는 공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요약 노트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또 이렇게 현실화가 좀 됐습니다. 예전에는 초기에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 난이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는 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목대목의 흐름들을 위주로 이제 강의 드렸던 거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살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부 방법이 요즘에는요. 문제 난이도가 좀 수월해지면서 거꾸로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기는 합니다. 단기 합격을 좀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했던 강의의 틀로 이렇게 좀 잡아내시고 살을 붙이시고 직접 이렇게 정리도 좀 해나가시되 그러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여러 이제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쭉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기 합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반드시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도 검정시험이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진학이나 이런 데 좀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거 기반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